안녕하세요. 자두고산 쌤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동네에 벌써 자두나무 전정 가지치기를 다 해놓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이르다고 2월 중순에 하자. 지금 하면 나무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지 말자 해도 뭐 자발적 휴면기기이기 때문에 나무가 뭐 활동을 안 하는데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이렇게 벌써 전정을 다 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그 밭에 한번 촬영해 봅니다. 여보세요. 얼마나 날이 추웠냐면은 나무에 여보세요. 지금 서리가 아직 그대로 묻어 있죠. 오늘이 1월 5일입니다. 1월 5일인데도 여보세요. 1월 5일 지금 10시가 넘었는데도 나무에 서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날씨가 지금 영하 15도입니다. 이런데 지금 벌써 이렇게 전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2월달에 하자고. 2월 중순 이후에 하자. 이래 했는데도 미리 이리 다 해놨네요. 뭐, 나름대로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이 집에도 나무가 이게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이거는 허무새 나무고. 아, 보세요. 나무에 서리가 아직도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녹지도 안 하고. 지금 영하 15도인데도 이렇게 보세요. 잘랐는 부위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잘라 보면 동해도 입을 수 있고, 또 가지 마른 병, 지금 말라 들어가는 동고병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병균이 침투해 가지고 나중에 생육기 한 5, 6월 달에 보면은 여기에 가지가 계속 말려 들어가는 요 부분으로부터가 쫙 서서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 그러고 저게 또 수지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나오거든요. 수지병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요거 보이십니까? 수지병. 요거. 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수지병이 있습니다. 수지병은 뭐, 여보십시오. 이 수지병. 수지인데, 처음에는 투명하게 나오다 이렇게 단갈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꼭지. 또 보여드릴까요?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거. 흘러내리거든요. 막 여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수지도 발생, 그냥 부위보다가 이렇게, 12월 달에, 1월 달에 이렇게 전정을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수지 발생률이 두세 배더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기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2월 중순도 북부지방에는 이래다고 가는데, 우리 이 지방이 지금 영하 15도나 되는데, 이렇게 할일 없는 시기에 하는 게 전쟁이 아닌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네요. 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밭에는, 호무사 나무고요. 이쪽 밭입니다. 이 밭에는, 자, 이거는 대석자두입니다. 대석하고 호무사하고, 또 전쟁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보십시오. 호무사는 자 이런 가지를 다 잘라냈죠. 이렇게 호무사 전쟁은 이게 다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 대석은 이 결과지 단가지를 이렇게 다 잘라내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대석은 이렇게 놔둡니다. 대석은 왜 그러냐면은 대석은 개화 후, 지금 꽃이 피고 난 뒤에 70일 만에 수확을 합니다. 탄소 동화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다 잘라내면은, 탄소 동화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열매가 작고, 튼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석자두는 전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약간. 참고하십시오. 일단, 저희 농원에 전쟁하는 방법은 2월 중순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든 동네 다른 분이 전생해 놓은 겁니다. 바닥에 잘라놓은 곳이죠. 제 이웃입니다. 저 옆집 후배가 이렇게 해놨네요. 지금 한게 아닙니다. 이거 벌써 한 2주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월 때 하자 했는데, 휴면기에, 자발적 휴면기인데, 자두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아무 상관없다. 고 하면서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눈처럼 서리가 아직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이 추운데, 영하 15도나 되는데, 이렇게 전정을 미리 해놨는데,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자, 잘라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대석자두입니다. 대석자두는 단가지, 결가지를 이렇게 살려놓습니다. 잎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70일 만에 소화하려고 하면은 탄소동화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지를 살려놓습니다. 자, 자르는 거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웃집. 서둘러서 전쟁해놨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6월 중순도 경북 북부 지방에는 6월 중순도 이르다고 하거든요. 날이 춥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2월 한 2월 15일 넘으면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집처럼 그렇게 많이 할래. 양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가을 전쟁을 강하게 했거든요. 가을 전쟁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동계 전쟁은 약 전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 저희 마을의 이웃집 자두 농원을 이렇게 미리 전쟁해 놨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